많은 20대 미혼 여성들이 이 질환을 겪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터놓고 말할 수 없었다는데요. 같은 여자끼리도 왠지 지저분하네 아니야?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성병이라는 오해를 살까봐서 막막하죠. 내가 죽을병 걸린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런 심정으로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변 볼 때도 가끔 통증이 오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팬티라이너를 항상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제일 불편하고 질염은 여성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면역력 약화, 습한 환경 등에 의해 질내 정상 세균층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감기에 비유될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선 안 됩니다. 나주나 남관, 자궁 같은 곳에까지 염증을 파급시켜서 골반염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요. 불임이나 자궁의 임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네요. 그럼요. 하지만 상당수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인데요. 지금 것도 아닌데 약간 위축되는 것도 좀 있고요. 아하. 괜찮아지겠지. 조금 시선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방치를 했었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크네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성의 93%가 평생 한 번은 증상을 겪는데 이유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레깅스나 스타킹, 스키니즈 같은 걸 많이 즐겨 입으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질염을 잘 유발합니다. 여성들의 몸매를 부각시켜주는 필수 아이템. 꽉 조이는 타이트한 의상이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따뜻하면서도 다리가 가늘어 보이기 때문에 겨울철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옷들. 하지만 장시간 착용할 경우 여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습한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의 환경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이트한 옷이 통풍을 방해해서 세균 번식에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분비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가려움증과 악취가 동반되면 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해 치료받으셔야 하는데요. 생활습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 여성은 자그마치 10년간 증상이 반복됐다는데요. 네. 초기에 치료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 의사의 조언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이게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바지는 삐딱한 레깅스가 좋아? 스키니즈밖에 없어서 평평지만 바지가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넉넉한 바지 50이나 먹는 할머니 아줌마들이나 입는 거? 과거의 그녀는 멀리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때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고 말도 안 돼. 남들 다 입어. 이렇게 그냥 지나쳤었어요. 하지만 옷차림을 바꾸자 증상이 호전됐는데요. 네. 집에 있을 때는 특히나 이렇게 지금처럼 넓은 바지 꼭꼭 입고 있어요.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줬습니다. 씻고 나면 바로 하이 같은 경우에는 100% 속옷, 면 팬티를 바꿔 입거든요. 역시 통풍 때문인데요. 질환을 겪기 전에 미리 알면 더 좋겠죠. 생활 습관 하나하나 바꾸는 게